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핫도그TV의 반개 먹방. 배고파! 죽자! 오늘의 컨텐츠! 네, 오늘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배고파! 오늘의 컨텐츠는 배고파! 인생 먹방입니다. 배고파! 인생은 무슨 맛인가요? 걸. 아, 도개 걸. 도개 걸. 아, 살리지 말자고. 인생 먹방. 그 거의 아무래도 인생 먹방, 인생 뭐 인생에서 후회하는 뭐 맛있는 거 먹는 건가? 평소에 살아온 동안 다양한 음식을 먹잖아요. 네. 그걸 저희가 파트로 나눠서 이제 먹어볼 겁니다. 인생을 파트로 나누면 뭐 아기 때가 있을 거고, 성인 때가 있을 거고, 할아버지 때가 있을 거고, 그때마다 먹는 음식이 다 다르니까 바로 먹으면 되나요? 네.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첫 번째는 네. 먹방을 하기 전에 아기 때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유아기입니다. 첫 번째 음식! 첫 번째 음식은 네. 분유하고 다양한 이유식입니다. 우와! 되게 귀여워! 예뻐! 뭐예요 이게? 기린! 아 모르실 것 같아서 뭐예요? 뭐가? 내가 항상 아기 과자들을 먹을 때는 맛에 특징이 있어. 뭐. 맛이 없어. 어때요? 반이 안 돼 있어요. 네. 우와! 애기용 유포래! 제가 얼마 전에 애기 키우기로 했잖아요. 애기가 말하는 거 야야야! 오! 어때요? 오! 부드러워! 오! 그 식감이 아니야. 아, 아 이거 냄새부터 너무 먹기 싫다. 아, 또 엄청 밀가루 냄새 엄청 많이 나요. 그럴 수 있어, 애기니까. 애기니까. 나! 약간 없어, 배도 어려. 쌀국수인데, 쌀국수 면에 물만 묻은 느낌. 아. 와, 저렇게 맛없어. 자, 마지막으로 저거 분유 먹고. 아, 그럼 내가 어떻게 먹어요? 진짜로 와 냄새부터 너무 역해. 와 생선 비린내 나요. 진짜 불안치고. 애기 음식은 일단 전반적으로 완전 노맛이에요. 간 전체적으로 없는 수준으로 없어서 좀 못 먹겠어. 어른들이 먹기 좀 힘들고 약간 토해놓은 거? 애기들이 토해놓은 거 먹는 거 같아. 자 다음 음식 안녕 나는 얼짱구에서 전화가 온 재열이야. 비켜 이 찐따. 안녕? 우리 친하게 지낼래? 여자애였어? 너 여자애였어? 자, 두 번째는 청소년기입니다. 나나나나나 우와! 왜 맛있다! 우와! 뭘 맛있겨? 야! 응? 뭐냐? 뭐지? 너 맛있어 보인다? 너도 줘. 줘. 야 공기 좀 너도 주라고. 너 이걸로 맞을래? 너 이걸로 맞을래? 야. 그래. 뭐? 야. 어? 너 이걸로 맞을래? 왜? 근데 확실히 급식이 맛있긴 맛있거든요? 근데 요즘 급식은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 때보다. 맞아. 우리 급식 가면 양이 항상 적었잖아. 맞아. 이게 한 두 개밖에 없었어. 맞아. 항상 너무 아쉬웠어. 맛있게 나오는 거는 수요일. 그럼! 자맛 없는 날, 자맛 없는 날 맛있었어. 더 빨리 해야 돼, 평소보다. 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 존나 뛰어야지. 다음 음식 주세요! 마지막! 아지매 어디 출신이야? 청담이요. 아. 야 늦었다 미안하다. 야, 내가 회사 일 있어가지고. 요즘 많이 바쁜가 보구나. 나 요즘 바빠가지고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야 너 머리 써졌다. 아니다 요즘 그 하나 창업을 했는데 일이 잘 돼가지고. 아 진짜? 쌔토이 거기 사장님 아니세요? 쌔토이요? 맞네!
진짜 잘 나가나 보구나. 아니. 감사합니다. 예. 와, 맛있겠네요. 대박. 예. 야, 대박. 뭐예요, 언니 이거? 이번 음식은 포장마차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번데기탕, 방어머리 조림, 그리고 꽁치와 연근 조림입니다. 아니, 번데기탕 좋아하시잖아요. 아, 번데기 못 먹어 너? 와, 왜 이리 매워? 아니, 뭐예요? 생선인가? 방어 머리 조림입니다. 어쩐지. 야, 너무 맛있다. 뭔가? 너무 맛있다. 나 어렸을 때 이런 게 왜 싫었는지 몰라. 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되게 좋아했잖아. 그래서 이거 막 다섯 개 집어먹고 그랬던 거 기억나지? 너 그럼 번데기 이거 덩어리로 먹어 이만큼씩 먹었잖아. 그래갖고 성공했잖아 너가. 그래. 이거 먹고서 어 맛있어? 왜 그래? 응? 술 많이 먹었어? 응, 형은 가지고. 어? 어? 정 사장님. 어? 저 같이 일했던 UPD예요. 기억하시죠? UPD요? 네. 아니 너무 오랜만에 반갑다. 한입 하세요. 아, 방금 배가 불러가지고. 네. 한 입만 기억하시죠? 아, 반가워요. 어머! 권 사장님! 조사장님, 아직 안 가셨네요? 아이고... 그러면 늦어 이 양반아 빨리 와. 아이고 양반이 세월을 정통으로 혼자 맞았네. 아이고 결국엔 가버렸어. 조지열이 잘 지내? 아, 그래 오랜만이네. 아유, 이 양반들 또 왔네. 가져가 유마담. 걔 나 따라봐. 그러다가 잡혀갔잖아. 아직도 이놈이 바로 먹고 치고 이놈이. 그만이요. 어? 미안해요. 쉽게 따르라고 하지 마라. 미안해요. 이번 라운드는 노년기입니다. 앞에는 주전부리. 예. 네. 아이고 죽겠네 이거. 뭐해? 아, 늙으니까 그런 건 이해해 네가. 한 잔이요. 쉽게. 늦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려니. 이거는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 아니요. 아이고 내가 늙어서 지금 막. 내가 깽판 오늘 안 쳤다니까. 오늘 얌전히 하려고 하는데 아까 밴드의 말 리뷰 못했거든요. 맛있는 각종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왈. 준비가 안 돼서 여기는 준비할게요. 저는 죽어 있을게요 그럼. 예. 그 소식은 들었다 야. 너 얼마 전에 세 번째 결혼했다면서. 잘 살아? 너 내 와이프 너 딸이야. 고마워. 아버님! 이 도망 난 날이지. 아버님!